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의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즉 그들과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로 인해 모든 일, 곧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부요해져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나의 형제들아, 클로에 집안의 사람들이 너희에 관하여 내게 전해준 바로는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뉘시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포와 가이오에 있는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내가 스테파나의 가족에게도 침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고린도전서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탁월함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라.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연약함과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 있었노라. 또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 많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구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내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만일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현명한 자가 되리라. 이는 이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들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또다시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니라. 바울이나 아폴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의 것들이나 장래의 것들이나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4장.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과 아폴로를 이런 사례에 적용시켰으니 이는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배워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써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누가 너를 구별시켰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받았다면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제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으니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너희가 통치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또한 너희와 더불어 통치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놓은 자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노니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도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며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곤면하고 세상에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같이 너희를 훈계하려는 것이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로 인하여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주 안에서 신실한 자니라.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방도를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치 너희에게 가지 아니할 것 같이 교만해져 있도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에 있는 자들의 언변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리라.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나아가랴? 고린도전서 5장.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바로 돼. 즉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없는 일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통곡하기는커녕 교만해져서 이런 행위를 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참으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한 그 자를 내가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미 판단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였으나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약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라.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한 악한 사람은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 고린도전서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 하고 성도들 앞에서는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대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들이랴. 너희가 이생에 관한 일들을 판단할 일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도록 세울지니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너희 가운데 현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냐? 자기 형제들 사이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없느냐? 그래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소하러 가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소송 사건이 있다는 것이 너희 가운데 엄연한 허물이 되나니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오히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되 너희 형제들에게 하는도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세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도 이런 일을 행하였던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씻음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의롭게 되었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내가 어떤 권세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고 배는 음식을 위하나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저것 둘 다 폐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며 주께서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주를 살리셨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시리라.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라.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접촉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나 음행하지 않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의 남편을 둘지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주고 아내도 남편에게 똑같이 알아. 아내가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관하며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아내가 주관하느니라. 너희는 서로 권리를 빼앗지 말라. 다만 금식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잠시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합하라. 이는 사탄이 너희의 자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용함에 의한 것이요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바라나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기의 적합한 은사가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나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나처럼 산다면 자기들에게 좋으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절제할 수 없다면 혼인하게 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내가 혼인한 사람들에게 명하노니 명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주시니라.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서 떠나지 말라. 여자가 설령 떠났다고 해도 재혼하지 말고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든지 하라. 남편도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나머지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노니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과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녀를 버리지 말라.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는데 함께 살고자 한다면 그를 떠나지 말라. 이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그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도 그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거룩하니라. 그러나 만일 믿지 아니하는 자가 떠나겠다면 그를 떠나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그런 일에 매여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느니라. 오 아내여,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으며, 오 남편이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오직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은 주께서 부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도 그렇게 지시하노라. 할례를 받은 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는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 무할례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 거하라. 내가 종일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로 인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스럽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그것을 사용하라. 이는 종도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마찬가지로 자유인도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들에 관해서는 내가 주의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주의 자비를 받은 신실한 자로서 내가 판단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현재의 고난을 위해서는 좋으니 내가 말하되 사람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그렇다면 놓이기를 구하지 말라. 내가 아내로부터 놓여 있느냐? 그렇다면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설령 내가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며 설령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육신의 고통이 있게 되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또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또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 없게 되기를 바라노라. 장가가지 아니한 사람은 주께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주를 기쁘게 할까 하여도 장가간 사람은 세상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함이라. 부인과 처녀와는 차이가 있느니라. 혼인하지 아니한 여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지만 혼인한 여자는 세상에 속한 일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함이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씌우려는 것이 아니니 합당히 처신하여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처녀 딸이 꽃다운 시기도 지나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녀에 대해 합당치 아니하게 처신하고 있다 생각한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해도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굳게 정하고 아무런 필요성도 느끼지 아니하며 자신의 의지를 관장할 수 있어서 자기 처녀 딸을 그대로 남겨두기로 작정했어도 잘하는 일이라. 그러므로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는 것이지만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게 되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혼인하게 되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판단을 따라 그녀가 그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리라. 나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8장.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 모두에게 지식이 있음을 알거니와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만일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면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요. 만일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일에 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우상들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이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먹지 아니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것도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이러한 자유가 어떻게 해서든지 약한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전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약한 양심을 지닌 그가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을 먹는데 담대해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약한 형제를 망치게 되리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들에게 그렇게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약한 양심에 상처를 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따라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시킨다면 나는 고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아니하려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9장.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설령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정녕 사도니라. 이는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 주 안에 있는 너희이기 때문이라. 나를 신문하는 자들에 대한 나의 답변이 이것이니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에게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느냐? 또한 나와 바나바가 이를 아니하여도 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어느 때라도 자기 비용으로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양떼를 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았더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관심을 두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밭 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떠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만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의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너희에 대한 이 권리에 참여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라.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런 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이런 일을 기록한 것은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니 누군가 나의 자랑함을 헛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내가 기꺼이 이 일을 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기꺼이 하지 아니한다 해도 복음의 경륜이 내게 맡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상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인한 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약한 사람들에게 약한 사람 같이 된 것은 약한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행함은 내가 너희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자 함이라.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처럼 달리되 불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그처럼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노라.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0장.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곧 그 백성이 앉아서는 먹고 마시며 또 일어서서는 뛰논다 한 것이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처럼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느니라. 우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시험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그러다가 뱀들에게 물려 죽었느니라.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곤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그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또 우상들에게 바친 재물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없으며
너희는 주의 식탁과 마귀들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합법적이나 다 세워주는 것이 아니니라.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너희를 잔치에 청해서 너희가 가고 싶거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우상들에게 바친 제물이다 라고 하거든 알려준 그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니라. 내가 말한 양심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겠느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왜 비난을 받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니 이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 준 그 율례들을 지킴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즉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반면에 여자가 누구라도 머리에 쓰지 않은 채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녀의 머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라. 이는 그 여자가 머리를 밀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아니하려거든 또한 깎으라. 그러나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된다면 머리에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마땅히 머리에 쓰면 아니 되지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여자는 천사들로 인하여 머리 위에 권위를 두어야 하리라. 그러나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없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도 없느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는 것 같이 남자도 여자를 통하여 나거니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여자가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너희 자신이 판단하라. 또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수치가 된다는 것을 본성 그 자체까지도 너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라. 이는 그녀의 머리가 그녀의 쓰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논쟁을 하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런 관습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회들에도 없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명하고자 하는 이것에 관해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유익하기보다는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도 그 일부는 믿노라.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만 하리니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이되 주의 만찬을 먹으려는 것이 아니니 이는 먹을 때 각자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의 만찬을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함이라. 너희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 일로 너희를 칭찬하랴? 나는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면 서로 기다리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 이는 너희가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나머지 일들은 내가 가서 정리하리라.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는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의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온 몸이 한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모두가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선지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들이며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가지 방언들이라. 다 사도들이겠느냐? 다 선지자들이겠느냐?
다 교사들이겠느냐? 다 기적들을 행하는 자들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치나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같이 말하고 어린아이같이 이해하며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고 나서는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고린도전서 14장.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언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며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느니라.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느니라.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방언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가 세움을 잊지 못한다면 예언하는 자가 더 낫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만일 내가 너희에게 가서 방언들로만 말하고 계시로나 지식으로나 예언으로나 교리로 말하지 아니한다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이 없는 것들일지라도 소리를 낼 때에 그 소리를 구별하지 아니하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하프를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뿐만 아니라 만일 나팔이 불확실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 준비를 하겠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라. 만일 너희가 방언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고 있는 것이라.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을지라도 뜻없는 말은 하나도 없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말하는 그 사람에게 나는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그 사람도 나에게 야만인이 되리라. 너희도 마찬가지라.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한 이상 교회를 세우는데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리라.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그렇지 않고 만일 내가 영으로 축복하면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너의 감사에 아멘할 수 있으리요? 너는 감사를 진실로 잘했으나 다른 사람은 세움을 입지 못한 것이라.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1만 마디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나의 지각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여 나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깨닫는 데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에는 어른이 되라. 율법에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말할 것이지만 그들은 그 모든 것으로도 내게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온 교회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 모두 방언들로 말을 하게 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만일 모두 예언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는 모든 사람에 의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판단을 받으리니 그러면 그의 마음의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선언하리라.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 너희 각자에게 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누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려면 두 사람이나 많아도 세 사람이 차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라.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조용히 하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라. 또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라. 그러나 곁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히 하라. 너희는 모두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나니 모두 배우게 하고 모두 위로받게 하려 함이라.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 이는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 너희의 여자들을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에서도 말한 것과 같이 다만 복종할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하면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을지니라. 이는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글들이 주의 명령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두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열두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치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그렇게 전파하니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지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 주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 하리니 멸망받게 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고 하셨으니 만물이 그의 아래 복종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복종시켰던 그분은 제외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그분께 복종할 때 그때 아들 자신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그분께 복종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침례를 받겠느냐?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시간 위험에 처해야 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내가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고 하였으리라.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기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 라고 하니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일 뿐이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또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심겨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의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6장.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그리고 내가 도착하면 너희가 서신을 통하여 승인한 사람 편에다 너희의 위로금을 예루살렘에 보내리라. 만일 나도 가는 것이 적합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제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때에 너희에게로 가리니 이는 내가 마케도니아를 반드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는 아마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무르거나 아니면 겨울까지도 나리니 그 후에 너희가 나의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은 그곳을 지나면서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무를 것이라. 이는 내게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으며 또 대적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라. 이제 디모데가 가거든 주의하여 너희는 그가 두려움이 없이 너희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라. 그도 나처럼 주의 일에 수고함이라.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기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내가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겠노라. 우리 형제 아폴로에 관해서는 내가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그에게 많이 권유하였을 때 지금은 전혀 갈 의사가 없으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이라.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강건하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도 알다시피 스테파나의 집안은 아카야에서의 첫 열매들인데 성도들을 섬기려고 헌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또 우리와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복종하라. 내가 스테파나와 포투나토와 아카이코가 오는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의 영을 새롭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와 더불어 주 안에서 진심으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형제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라.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우리 주께서 오실 때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